극한 반대에 국정과제 110개씩이나 발표하면서와 지역은 속뺐어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해놓고 위에 한마디도 없어요. 극하의 지역은 소멸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역 소멸한다고 막하 난리인데 나중에 정리해가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아이란 말입니까? 지방 올 때 조짐은 벌써부터 있었어요. 인수위원회 정례 브리핑 때 중앙 공약부터 하고 지방 공약 검토한다 하면서 지방을 뒷전으로 밀었지에 당선인이 지역 이야기 듣는다고 댕기세요. 그때 우였어요. 지역 이야기 제일 잘하는 지역 기자들한테는 멀찍이 설악했어요. 하도 기가 막히가 지역 기자협회가 지역 기자들은 대통령 당선자의 적이 아니다 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지역 의견 듣고 그거 수렴해가 발표할 거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핑계라예. 3월 18일에 인수위원회 출범했고 뒤이어서 24일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했어요. 지역 의견을 들으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라예. 시간이 부족하면 위원회를 나눠서라도 지역 댕기면서 준비했어야지. 이건 그냥 지역에 대한 생각이 없는 기라예. 당선인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 지킨다고 지역 댕기는데 선거운동하러 댕기는 거 다 알아예. 지역 챙길락 했으면 그 시간에 국정과제에 포함될 지역 이야기부터 챙겼어야지. 진짜 극하는 거 아니라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가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라고 해요.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광역시, 울산, 광역시, 부산,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도 대한민국이라는 거 잊지 마이소. 하나 더. 1,639만 4,815표 중에서 56%인 917만 3,727표가 서울, 경기, 인천, 이른바 수도권 아니고 지방이라 하는 데 사는 시민들이 대통령 당선인 찍었습니다. 안 미안합니까?